맹꽁이, 중국어 TV. 오, 벌써 25회예요. 아, 시간 참 빠릅니다. 자, 다음에 또 중간 정리 꽁이가 또잘 해야 되겠죠? 아주 힘차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또 어떤 풀이가 이루어지나 좀 재밌게 좀 봐주세요. 자, 냉이의 재미있는 글자풀이 공유해 네. 갑시다. 네,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글자, 문자입니다. 네. 어떻게 발음하죠? 만. 네, 이건 뭐, 보는 것처럼 두개 문짝에 달려 있는 건 문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뿌리찾는 중국어 28회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핵심 글자 귀이자입니다. 이건 뭐 사람의 옆에서 본귀 한쪽 귀의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얼. 이것도 뿌리찾는 중국어 104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꼭 봐주세요. 그래서 이 핵심 글자를 이용해서 어떤 글자가 이루어지나 또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네. 그래서 문 문자와 귀 이자가 합쳐서 들을 문자가 됐다는 거예요. 듣다. 아니 뭐 문, 근데 왜 갑자기 문이 들어가나 그랬더니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은 요즘처럼 초인종이 없잖아. 없지요. 예? 그러면 그 이리 오너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그렇죠. 밖에서. 그럼 귀로 듣잖아요. 그 듣다, 소식이란 뜻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문 밖에서 소리 아는 나는 소리를 걸 보고, 예. 듣는다. 그래서 들을 문자가 됐다. 이것도 이게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게 제가 소설을 매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들을 문자 어떻게 발음하죠? 원. 원. 두번더 해주세요. 뭐 한국말 길 이렇게 싸게 봅니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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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 원에 해당되는 단어. 단어 배우러 갑니다. 뉴스. 신원. 신원, 신원. 신원, 신문. 신원. 요즘 뉴스는 볼거리가 없어. 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여기서 没有什么看头는 볼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最近的新闻没有什么的看头。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你한번더。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最近的新闻没有什么看头。你네，그럼다음단어。이름이 나다, 유명하다. 文明, 원민, 文明, 원민, 文明. 원민. 게림의 풍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桂林的 풍경은 世界闻名的. 桂林的 풍경은 세계 闻名的. 桂林的 풍경 是世界闻名的。桂林的 풍경은 세계 闻名的. 桂林的 风景是世界闻名的。桂林的 풍경은 세계 闻名的. 네, 그럼 다음 또 핵심 배우러 갑니다. 글자. 네, 손, 숫자. 뭐 이것도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펼친 모습을 형상한 것이고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뿌리찾는 중국어 55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 글자, 눈목자. 어떻게 발음하죠? 무. 이거는 사람의 눈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뿌리찾는 중국어 139회 또 참고해 주세요. 자, 이 핵심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이루어지나 또 풀이하러 자, 새로운 가보겠습니다. 글자. 네, 손 숫자와 눈 목자가 합쳐져서 볼간, 보다, 어디를 쳐다보다, 이게 볼간자입니다. 그래서 왜손 숫자가 들어가나, 눈 목자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봤더니 이 볼간자는 이 눈 위에 예? 눈목자 위에 손수가 있잖아요. 뭘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막 눈이 막 드실 비치는 때. 게 부실 때는 이눈 위에다가 눈썹에다가 손탁 대고서 자세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눈원들의 손을 갖다 대고 살펴본다는 의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다가 아닌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재밌어요. 겁니다. 진짜 평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볼간자에 해당되는 또 단어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책을 보다. 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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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书. 칸슈.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간다. 취 도서관 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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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또 다음 단어. 영화를 본다. 칸 电影. 칸 띠닝. 칸 电影. 칸 띠닝. 칸 电影. 칸 띠닝. 어제는 영화를 보러 갔었다. 昨天去看电影了. 저텐 칸 띠닝 라. 昨天去看电影了. 저텐 칸 띠닝 라. 昨天去看电影了. 저텐 칸 띠닝 라. 네. 네. 자, 오늘도 또 이래서 또 글자 두개 새롭게 풀이해 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나가기 읽기.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꾸. 부탁드려요.